네, 오늘은 2017년 7월 30일, 그렇게 덥던 일본 여름 날씨가 오늘은 조금 시원해졌어요. 여름이 될 때는, 역시 겨울이 좋아. 겨울이 아주 추울 때는, 차라리 여름이 좋아.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 있을 때는 찬물로 들어가고 싶고, 찬물 속에서는 뜨거운 물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음에 있으면 양으로 가고 싶고, 양은 또 음을 찾고, 한국의 양이고, 일본은 음이고, 그래서 일본 속에서는 좀 차분해지고, 정리해지고, 한국에 가면 열정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그런 점이 오고 가고, 공간을 이동하면서 일하는 걸참 좋은 것 같아요. 운을 부르는 말과 행동 50.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운 경영법. 책 중에서요. 이상은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여기서 생명 언어로 삶을 번영시키는 법 50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말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하죠. 기쁨, 사랑, 감사의 말은 살아있는 생명 언어이며, 또, 근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들은 사망 언어래요.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욕설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니 그래서 생명 언어로서 번영하는 나날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만드는 것에서는 뒤에는 언격이 있대요. 그 언격은 자기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 단어, 내용, 말투, 말씨에 의해서 자기의 언격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인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해서 자기의 레벨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다들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생명 언어로 삶을 번영시키는 법 50가지 애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함께 들어보고 우리의 언격을 올리는 데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 하루입니다. 1. 말은 파동이다. 내가 하는 말의 파동이 우주를 움직인다. 실제 말은 파동입니다. 음성에서 나가는 성대를 울려서 단어가 나가는 것은 곧 그게 진동이 되어서 그게 어느 사람에게 누가 안 듣더라도 그것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또 하네요. 이 생명 언어로 천지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천지 창조의 출발이다. 언어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3.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를 외쳐라. 좋은 일들이 줄이어 일어난다. 정말 집에다가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글씨를 크게 붓글씨로 좀 써서 붙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또 누군가가 식당을 열면은 행복이 꽃피는 가게. 그렇게 정말 거기 들어가면 행복이 꽃필 것 같지 않아요? 좋은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게 하는 그 마법의 주문.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외치라는 겁니다. 4. 즐거운 목소리로 말아. 좋은 마음 밭에서 풍요의 꽃이 피어난다. 맞아요.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목소리로 조금 들뜬 목소리, 행복한 목소리,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은 듣는 사람도 좋고 또 그것이 좋은 삶을 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 희망과 사랑의 말만 하라.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정말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희망과 사랑의 말만 하자. 환자를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긍정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반드시 좋아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불치병은 없지만은 불치인간은 정말 있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이 난다고 하는 이런 진실 속에서 입을 열면은 희망과 사랑의 말만 단어만 골라서 해야겠다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각인해 봅니다. 6. 투덜대지 마라. 생명 언어가 사망 언어로 시들어 버린다. 와, 어떤 삶 속에서도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투덜대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봅니다. 성깔 때문에 또 배고프기 때문에 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투덜대는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 언어가 사망 언어로 받아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그런 놀라운 나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알고 투덜거리는 습관을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애야겠습니다. 7. 같은 말도 1만 번 반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콩나물 시루 원리다. 아, 그렇군요. 이 잘될 사람아. 욕을 해도 이 판사밖에 못 될 이놈아. 같은 말도 정말 만 번을 반복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동감하네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미래를 상상하고 만 번을 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데 책에 볼 만한 명언이네요. 8. 믿음으로 말하라. 절대자의 가치 체계로 삶의 방향이 펼쳐진다. 9. 생명 언어는 희망과 영안을 밝혀준다. 가슴을 활짝 열어라. 기쁨, 사랑, 감사의 말은 생명 언어인데 이것들이 나의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10. 생명 언어에는 향기가 있다. 말의 향기가 천지를 간다. 그래요. 기쁨, 사랑, 감사의 생명 언어는 향기가 있대요. 사람에게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그 사람 고유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말에도 향기가 있다는군요. 고운 향 그리고 맡을수록 좋은 향이 배어나오는 그런 생명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 뒷담화와 이간질. 거짓말은 사망 언어다. 불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아이고, 정말 이런 뒷담화라든지 이간질, 거짓말,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지요. 불운의 늪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은 선생님. 12. 남을 높이면 나도 높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바보 짓이다. 하하하. 자기가 자기 입에 금을 칠할 수는 없죠. 누군가가 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면은 그게 정말 높여지는 건데 요즘은 자기 피할 시도록 하지만은 너무 자기를 높이는 것은 바보라는 걸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남을 높이는 생활 그것이 바로 나를 높인다. 그렇게 알고 남을 높여는 생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남을 떠받들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생활을 해보겠다고 또 다짐해 봅니다. 13. 내가 하는 말은 나의 품격이다. 자신의 격을 높여라.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자기 입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말이 나오는데 그런 무의식에서 나온 말을 하고 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자기의 품격을 그대로 노출시킨 건데,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아주 짧은 말이라도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골라서 아름다운 말, 생명의 언어로 말을 해야겠습니다. 14. 고통과 좌절은 사망 언어와 관계가 있다. 배경을 돌아보라. 15. 모든 말을 NO 대신 S로 말하라. 인생 역전도 시간 문제다. 16. 아픔에도 감사하라. 더 큰 축복의 전 단계다. 17. 한마디 말에 10만 개의 세포가 살고 죽는다. 선택에 주의하라. 와, 이런 말이 있네요. 또 한마디 말에 10만 개의 세포가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말할 때 한 단어의 선택에 정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또 오늘 해봅니다. 우리의 말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세포도 한마디 말에 그렇게 죽는군요. 공감합니다. 18. 사망 언어 사용자와는 가까이 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된다. 비난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오염이 되니까요. 19. 말은 현실의 청사진이다. 생명 언어만이 지상 천국을 만든다. 와, 세상에 지상 천국을 속에서 살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것이 생명 언어로 만드는군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말. 참. 기쁨, 감사, 행복의 말이 사용하는 공간 그 자체가 바로 지상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대단한 글입니다. 이상한 선생님. 20. 임종 직전 생명 언어로 소생하는 사람도 많다. 환자 앞에서 말 조심하라. 사람이 곧 죽어가기 전에도 정말 기쁨, 감사, 행복, 그런 만족의 말로 했을 때 환자가 극적으로 소생하는 경우가 실제 있다고 합니다. 저도 며칠 동안 일본에서 아주 이렇게 건강 문제로 시급을 다투는 분에게 이렇게 생명 언어로 며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기를 겼던 분이 스포츠 센터에도 가게 되고 해서 의사는 의사의 가장 훌륭한 치료의 도구는 다른 게 아니라 곧 언어, 말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말로 사람이 살고 정말 죽더라고요.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주위를 살펴보라. 22. 생명수와 생명 언어로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있다. 약 없이 암도 고친다. 와. 23. 생명 언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역경 속에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야, 그렇군요. 이게 기쁨, 감사, 사랑의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네요. 역경 속에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만큼 덕담, 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이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참 말하면서 돈도 들어가지 않는데 세금도 내지 않고 생명 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인생 역전을 한번 하는데 도와주면 좋겠어요. 23. 모든 좌절은 사망 언어가 만든다. 첫 단추를 잘 잠가라. 희망의 반대말 실망, 그러겠죠? 좌절. 근데 그런 좌절들은 한 번에 자기가 쓰는 사망 언어가 만든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게 포위가 됐을 때 그래 죽어서 화랑대에서 보자 그런 사람은 정말 죽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적군에게 포로가 됐을 때도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 이렇게 희망적 언어를 쓰는 사람은 또 신기하게 아군이 나타나서 이렇게 포위된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해서 하는 말이 곧 현실이 된다. 죽음을 선택한 말을 하면은 곧 사망이 되고 생명 언어를 쓰게 되고 하게 되면은 곧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진짜 있더라고요. 칭찬과 격려는 최상급 생명 언어다. 적극 활용하자. 아, 그래요.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 또 격려.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고 누구나 다 잘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죠. 젊은이에게는 격려, 어른들에게는 존중.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상급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26. 힘들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죽겠다는 말이 죽게 만든다. 하하하. 더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그런 말이 좀 습관이 되어 있죠. 아주 잘못된 거네요. 아이고 힘들어 살겠다. 아이고 배고파 살겠다. 는 말로 바꿔야 되겠네요. 27. 저절로 생기는 고통은 없다. 부르기 때문에 생겨난다. 저절로 생기는 고통은 없다. 부르기 때문에 생겨난다. 내가 고통을 내가 스스로 불렀다는 건데 나도 모르게 했던 좌절의 언어, 사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 그런 말을 썼기 때문이군요. 28. 밤이라고 어두운 것이 아니다. 빛이 없으면 대낮도 밤이다. 와, 빛이 없으면 대낮도 밤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깨달음이네요. 그렇다면은 좌절과 비난과 또 그런 사망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곧 그곳이 밤이라고 하는 거네요. 야, 비난 불평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곳은 곧 찰 같은 밤이 된다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겠습니다. 29. 생명 언어의 멘토와 함께하라. 생명의 빛으로 찬란하게 변한다. 와, 그렇죠. 이렇게 내가 누구하고 무슨 금묵 자흑, 금묵 자적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생명 언어를 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생명의 빛으로 찬란하게 변한다 하는데 내가 생명의 멘토가 먼저 돼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변하게끔 도와줘야겠네요. 30. 희망과 영광만을 마음에 그려라. 모든 것은 상상대로 연출된다. 희망과 영광만을 마음에 그려라. 모든 것은 상상대로 연출된다.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기는 하루 또 시작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주의 그 강한 끌어당김의 법칙. 모든 것은 상상대로, 생각한 대로, 꿈을 꾼 대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 최대한 노력해서 마음속에 희망과 영광만을 마음에 그리는 겠다고 또 다짐해 봅니다. 31. 누구에게나 감동을 남겨줘라. 감동을 주는 말이 초특급 언어다. 와, 누구에게나 감동을 남겨줘라. 감동을 주는 말이 초특급 언어다. 와. 32.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생명 없는 돈보다 값지다. 33. 짜증나도 짜증나 소리를 하지 말라. 차라리 짜장면 하고 말아라. 하하하. 아, 짜증나 할 때
에휴, 짜장면. 좋아요. 34. 감사함의 약을 먹어라. 효과가 33배 늘어난다. 물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때 33배 효과가 난대요.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네요. 35. 거짓말은 사망하다. 사기꾼들의 말로를 살펴보라. 37. 기도하고 말하고 말한 다음 기도하라. 생명으로 우주 질서를 창조한다. 기도하고 말하고 말한 다음 기도하라. 야,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한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는군요. 우리는 기도를 따로따로 하는 줄 알았더니 고수들은 이렇게 또 말한 다음에 또 기도하는군요. 알겠습니다. 38. 넘치는 기쁨으로 100일간 반복하라. 운명이 변하고 역사가 변한다. 그래요. 뭐든지 100일 동안은 100일 정성을 드려야겠지요. 넘치는 기쁨으로 100일 동안 계속 반복하면은 운명이 변하고 그 운명이 변하면서 역사가 변한다고 합니다. 39. 생명언어 모임을 만들어라. 12명이 넘으면 희망의 용광로가 된다. 와, 정말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12명의 제자 같이 모여서 그분들은 오직 기쁨, 사랑, 만족, 행복의 감사 말들만 하는 그런 언어들만 사용하는 사람 12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름은 생명언어 모임 단체. 카톡에도 하나 만들어 봐야겠네요. 좋은 실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40. 말이 파장이 우주를 움직인다. 정성껏 말하자. 말도 정성껏 하자. 41. 반찬만 골라 먹지 말자. 말도 골라서 하자. 42.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라. 창조주와 같은 모습이다. 43. 누가 욕해도 웃어 넘겨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 돌아간다. 44. 표정 언어를 활용하라. 표정 한 번에 10만 개의 세포가 죽고 산다. 야, 세상에 표정 한 번에도 10만 개 세포가 죽고 산다고 하니 우리 이상은 선생님 말씀은 다 이렇게 인정이 돼요. 조금 더 과장이 없으신 선생님의 말씀 세게 듣겠습니다. 표정 언어, 표정에서도 긍정적인 표정, 윗 입술이 올라가는 웃는 표정,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기쁨에 찬 모습, 그런 표정 언어를, 표정도 언어니까요. 알겠습니다. 45. 사용하는 말로 자기가 천사도 되고 마귀도 된다. 스스로 선택하라. 와, 이왕이면 마귀보다는 천사가 낫지 않겠어요? 알았습니다. 사랑, 기쁨, 행복, 감사의 말로 천사가 모두 다 되어보면 어떨까요? 46. 흥망성쇠는 말씨와 말투에 달려있다. 분류하여 사용하라. 자기 인생의 흥망과 성쇠가 자기가 쓰는 말씨, 말투에 곧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엄연한 평범한 동서고금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시켜서 우리가 흥하고 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47. 거울을 보며 나는 멋져를 외쳐 어느새 슈퍼스타로 탈바꿈한다. 하하하.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멋져. I am fantastic. I am beautiful. I am handsome. I am awesome.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47. 거울을 보면 나는 멋질 외쳐라. 좋아요. 48. 옷만 세탁하지 말라. 내가 쓰는 말도 세탁하라. 와. 옷만 세탁하지 말라. 내가 쓰는 말도 세탁하래요. 정말 새겨드려야 되겠네요. 가끔은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는데, 내가 쓰는 말도 세탁을 해야 되겠군요. 49. 감사, 감동, 감격의 말만 사용하라. 그 자리에 낙원이 건설된다.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겠죠. 또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낙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 감동, 감격의 말로 쉽게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0. 생명은 생명을 낳고 사망은 사망을 낳는다.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라. 와, 그렇다면은 기쁨, 사랑, 감사, 행복의 말은 또 마찬가지로 기쁨, 사랑, 행복, 감사를 낳고, 비난, 원망, 불평의 말은 또 그런 비난, 불평, 원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하는데,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라는 이상원 선생님의 말씀 명심해서 오늘 또 생명 언어를 가지고 내 주변을 지상 낙원을 만드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어쩜 이렇게 정리를 정말 잘 해놓으셨을까. 이상원 선생님 책 주신 거 고맙고요. 잘 실천 옮겨서 감동 감격에 감사의 말만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이라고 어두운 것이 아니고 빛이 없으면 대낮도 밤이라고 또 깨우쳐 주신 것. 생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것이 역경 속에서 인생 역전도 가능하다는 것. 또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품격이 된다는 것, 내 자신의 격을 스스로 높인다는 것, 또 언어에도 향기가 있다는 것, 그 말의 향기가 천리를 가게 한다는 것. 누구에게나 감동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초특급 언어다는 것. 말한 다음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한다. 그래서 생명으로 우주 질서를 창조한다는 것. 또 생명언어 모임을 만들어서 12명이 넘으면 희망의 용광로가 된다는 것. 오늘 또 가슴에 새기면서 또 이상한 선생님이 존경하는 마음 멀리 이곳에서 큰절 올리며 하루 시작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어땠어요? 정말 값진 우리 삶을 변형시키는 법 50가지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직접 책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부르는 말과 행동 책 제목입니다.